샬롬, 때에 따른 양식을 공급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미니스트리 채널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JC 에이전시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한 400만 명 정도를 알리한 기구의 아시아 크리스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생긴 지가 94년 됐는데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이 단체가 세워져서 나라의 임시정부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나라가 세워져도 도시도 없었고, 뭐 항공도 없었고, 뭐 이런 시설들이 다 없었죠. 그래서 이 주이스 에이전시가 1,000개의 마을을 짓는 역할을 한게 바로 주이스 에이전시고, 또뭐 항공이라든지 지금 있는 도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시설을 준비한 기관이 바로 주이스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94년 역사상 한 번도 이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일한 케이스가 없는데, 그것도 목사랑 이렇게 같이 함께 직원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국과 일본과 또 미국의 원유맨 패밀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가족이다라는 이 단체의 리더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가족으로 서로 연결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단체를 한 4년 전에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저는 원유맨 인터내셔널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이 단체는 말 그대로입니다. 다 이름의 뜻이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세 사람 비즈니스. 그래서 같이 가족의 여정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그 단체를 4년 전에 세우게 됐고, 지금은 그 단체 안에 화장품, 또 주얼리, 또 커피, 작년에는 저희가 커피 사업까지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그 사이에 또 FTA가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체결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더 많은 일들 할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컨설팅도 지금 또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 컨설팅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200명 정도 저희가 같이 강남에서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제가 유학 비자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할수 없는 가족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전체적인 배경에 설명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북한 탈북자이신 지연아 작가님이 공동 저랑 대표시고, 강남에 또 홍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야드바셈이라고 있죠. 홀로코스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 박물관이요. 근데 대한민국에도 이런 박물관이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정말 홀로코스트는 끝났지만 북한은 현재 진행형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 현상들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홀로코스트 겪어봤지만 더 끔찍하거나 그와 동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말 안타까운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을 이 박물관을 통해서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 또 기관의 대표님들이 마음을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강남이나 이런 홍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런 번화가에 이런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의 주신 하나의 감동이 있는데요. 정말 크고 아름다운 이런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저께도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준비가 됐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한번요. 나는 다 준비됐는데 너희는 준비됐느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실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종쟁이 같은 그릇을 갖고 있으면 이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릇은요, 정말 아름답고 큰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릇에 하나님께서 그 쏟아 부어주시는 그것을 담는 어저께 그림을 봤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 크고 아름다운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대표로 아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열방과 이스라엘에 하고 계신 일들을 이 말씀에 잘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엘람과 시나이가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왕의 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주님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하고 계시는 두 가지 일이 이 말씀 안에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첫사람들이 지금 고향인 이스라엘로 열방에서, 여기 열방이 나오죠?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 여러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당신의 첫사람들을 부르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왕의 대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 열방의 이방 교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열방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정렬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왕의 오심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3장 5절부터 6절에 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일어났던 그 알리야가 아니냐. 알리야는 성경에 총세 번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있었던 알리야,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있었던 알리야, 그리고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일어날 또 알리야, 이렇게 세 알리야를 말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알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동서남북 또 하나님의 각 도시들에서 오는 이 알리야는 결코 과거에 있었던 알리야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한번 말씀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석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 여기서는 아예 과거에 이런 알리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아예 방향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동서남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북쪽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그 북쪽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그 테라비브에서 지도를 향해서 쭉 올라가면은 러시아가 나와요. 모스크바가 나오죠.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놓으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스크바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이 여러분, 근데 러시아가 소련이었죠. 그들을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역시 보내주지 않았죠. 이 사람들이 간다는 거는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이 함께 옮겨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련이 이들을 보내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붕괴되면서 지금은 이스라엘에 150만 명이 넘는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야 되고 있는 나라는 여전히 러시아예요. 물론 프랑스라든지 또 에티오피아라든지 많이 오고 있지만 그래도 러시아를 지금 이길 수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도 알려야 되고 있는 주이세전 씨 매달 제가 기록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록된 어저께 받은 수치거든요. 러시아에서 1월부터 5월까지 얼마가 왔느냐? 4,272명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코로나 기간에도 알리아가 되고 있습니다. 4,000, 여기 나오죠? 화면에도 나오는데, 4,272명. 그럼 전체는 얼마냐? 전체는 1월부터 5월까지,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셔야 돼요. 조금 감소했던 걸볼 수가 있죠. 작년보다. 그래도 얼마입니까? 9,586명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왕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지금 그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통계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은 남쪽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그 말씀 계속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야 43장 5절. 뭐라 그럽니까? 남쪽을 향해서 가두어 두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정확히 남쪽이 어딘지 아세요? 그냥 지도상으로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바로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가 나와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저는 이 나라를 에티오피아를 5번 정도로 직접 방문했는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북쪽은 그냥 내놓으라고 했는데 남쪽을 향해서는 가두어 두지 말라.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정말 그들을 가두어 두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쪽을 향해서 가두어 두지 말라고 했던 것을 제가 실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에티오피아 정부뿐만 아니라 종교의 무슬림들의 타겟의 최종 타겟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또그 중에서도 제일 핍박이 심한 집단이 누구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뭐 완전 샌드위치예요. 그 정교회로부터 또 무슬림들부터 또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군인 테러 단체들을 통해 가장 타겟이 바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피신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난민 이런 단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도 역시 가두어두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그들이 만약에 알리아 돼서 돌아가면은 이 국제사회로부터 그런 난민 기구의 지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저는 얼마나 그들을 조직적으로 그들을 가두어두는지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 담당자들도 만났고요. 일부러 안 보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한 사람당 얼마의 그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근접 국가인 수단이라든지 이런 무슬림들이 일부러 이런, 난민촌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가두어두고 있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가둬놔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 백성을 가두어 두지 말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14만 명이 넘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 여호수아 작전, 이런 작전을 통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작년에, 코로나가 극심했던 작년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중에 1,200명이 한국의, 성도님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1,2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죠? 내 백성을 가두어 두지 말라. 지금도 역시 여러분 계속 그런 아이디어 프로젝트는 진행 중에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미국에 온지한 6개월, 7개월 됐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가서 설교한 교회가 버지니아에 있는 그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예상치 못하게 그냥 에티오피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기도원 300 에티오피아 유대인 알리아 프로젝트를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 한인교회에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완전 샌드위치로 고통당하고 있는 300명을 구출하는 작전이 지난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북과 남을 한번 봤다면은, 이제 동과 서가 남았잖아요. 동쪽에서는 어떤 알리아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가장 전 세계에서 그큰 알리아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일어났던 알리아의 물결은 동쪽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동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쪽을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그건 우리 기준이고,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은 아프리카와 이 동유럽 쪽을 말하는 거겠죠. 그쪽에서 그 나라가 생기기도 이미 전에, 언제부터냐면요, 정확히 1933년 독일 바라바 이주 협정 체결이 되면서,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이 동쪽 방향에서 오기를 시작합니다. 이 33년 체결되는 이한 해에만 5만 명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나라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유럽과 키프로스 수용소에서 23만 9천 명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요. 예멘이나 이런 모로코 이런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동쪽 방향에서 큰 알리아의 물결들이 이미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일어났었어요. 이제 9월에 미국에 그 방문하시는 두 분의 유대인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주이스 에이전시의 친선대사시고, 한 분은 이스라엘 정부의 그 그러니까 이민을 해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주는 최고 리더가 오시는데, 아리엘 리포터라고 하는 여성분이 오시는데요. 이분도 역시 모로코계 유대인이에요. 자기 할머니의 또그 할머니 때가 그때 동쪽에서 일어나는 큰 알리아의 물결에 휩쓸려서 본인이 오셨다고 그렇게 간증한 걸 제가 들었어요. 아마 9월에 오시니까 여러분 그 왕의 대로도 미팅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그런 분의 그런 생생한 간증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동쪽에서 그런 큰 알리아의 물결이 있었고. 그럼 이제 남은 건 어디만 남았습니까? 그렇죠. 서쪽에만 이제 남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서쪽에서 진짜 알리아의 물결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진짜 마지막 알리아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서쪽을 향해서 너를 모을 것이며 그랬죠. 여기는 그냥 모을 것이며 말하지만 호세아 11장 11절부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서쪽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서쪽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할 때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떨며 새와 비둘기를 타고 온대요. 근데 지금 그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게이 서쪽이죠. 지금 미국, 캐나다,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서쪽에 있는 나라들에서 지금 알리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만 해도 이번 연도 7월부터 지금 이제 다음 달이네요. 7월부터 279%가 알리아 신청자가 늘어났고요. 아마 이스라엘 그 여행이 확장 열리는 8월부터는 더 본격적인 이제 알리아 수치들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제이스 에이전시 총재가 얼마 전에 대통령이 되셨죠? 이삭 헤르조그 11대 대통령이 되셨어요.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하셨는데요. 앞으로 서쪽에서 3년 안에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갈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2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모든 이런 비행기들을 총동원해야지 할수 있는 그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항공편들도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여러 왕의 대로 가족들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서쪽에서는 조금 다른 전략으로 하나님 풀어가실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여태까지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또 굉장히 위험에 처한 나라들이었죠. 그러나 서쪽은 사실 위험에 처하거나 뭐 이런 직항 노선이 없거나 이렇지를 않아요. 또 이미지 자체도 아 미국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자가 아니냐 이런 또 사람들의 인식이 있고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부를 가지고 있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어떤 전략이냐? 어떤 전용기를 띄우는 전략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왕의 대로에서 우리가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을 어느 도시에서 100명의 유대인들을 알리하겠다고 선포를 하시면은 그러면 재정들이 모아지죠. 그러면 우리는 주이스 에이전시에서 100명의 사람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드리고 그 사진들을 드리고 100명의 사진들 그 명단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또 재정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 재정이 전달되면은 비행기 편을 그 편으로 편도 티켓을 끊어드리고 전용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노선이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서쪽은요. 그래서 100명 단위로 뭐 50명 단위로 그 단체가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만큼만 뭐 우리는 7명만 하고 싶다. 그럼 7명의 명단을 이 단체에 드려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페루에서 같은 나라는 이키토 유대인이라고 43명을 데려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프로젝트 진행한다 그러면 43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전용기는 아니지만 편도 비행기를 통해서 그들이 올수 있는 그리고 또 그들이 왔을 때 어느 정착촌에 들어가서 그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도 이렇게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렇게 알리아들이 큰 이런 물살을 타고 갈수 있도록 하는 게좀 서쪽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주고 계세요. 어떤 전용기를 막 준비해서 띄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 말씀처럼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부르는 일들, 왕의 대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뭐였죠? 열방, 이방교회의 마음을 다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이 초림을 준비했던 네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초림하실 때네 명의 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핵심적인 네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네 명의 사람이 네 명의 사역으로 나뉘어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러면서 아,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 일도 이네 가지 사역으로 풀어지면 좋겠다는 제 감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안나가 등장하죠. 안나가 그뭐 짧은 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이가 많고 오랜 시간 동안 중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했던 그 안나가 나오죠. 저는 그 역할이 이 중보 기도의 역할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중보 기도가 아니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열매 맺을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이 중보 기도 사역이고 이 중보 기도는 마치 엔진가도 같은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보의 사역, 이것으로 봤고요. 두 번째는 시므온을 봤어요. 시므온이 등장하죠. 시므온은 말씀을 맡은 자, 예언을 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사역,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방향이 없으면 결국은 잘못 도착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이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계속해서 또 말씀으로 예언으로 컨펌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시므온의 사역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됐고, 세 번째는 이 동방박사의 사역을 보게 됐어요. 동방박사가 여러분 아시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갑니다. 현재적으로 얘기하면은 비즈니스의 영역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비즈니스의 영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강에 가서 외치죠. 현장에 가서 외칩니다. 바로 이 선교사의 영역, 선교의 이 영역으로 이게 풀어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세례요한처럼 외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역시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한 해에 다섯 번, 네 번씩 저뿐만 아니라 팀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외치는 사역들, 선교사의 역할들을 또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네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느냐? 이사야 60장 15절에서 16절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5절에서 16절. 이 말씀은요, 저의 삶에 굉장히 이 패러다임에 엄청난 전환을 가져다 준 귀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스라엘 사역 오랫동안 50번을 왔다 갔다 했지만, 이 말씀 하나로 정말 제 사역에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예전에는 네가 버림당하고 미움당해서 아무도 너에게 관심 갖지도 않고 너에게 가지도 않았대요. 근데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아름답게 할 것이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곳으로 이방 나라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의 말씀이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라고 했고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뭇 왕들의 젖을 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모든 사역에 이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게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아까 말씀드린 그네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젖을 물리는, 이스라엘의 젖을 주는 그런 단체,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비즈니스가 되게 하시고, 그런 중보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선교사적인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제 안에서 막 영혼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젖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희 그 와이프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젖을 물리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줄때그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아세요? 뭐, 뭐긴 뭐겠습니까? 그 엄마가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영양분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뭐, 딸기 먹고 싶다 그러면 빨리 가서 딸기 사와야 되고, 뭐, 추어탕 먹고 싶다 그러면 빨리 가서 추어탕 사와야 되는 게 아버지들 역할 아니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영양분들을 받아야지만이 그 아이에게 젖을 줄때 좋은 것들이 흘러간대요. 엄마가 그 스트레스와 근심 속에 있으면요, 자녀에게 그게 또 흘러간다는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스라엘에게 젖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공급하심, 그 축복들을, 하늘을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까라는 그 말씀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중보의 영역들을 다시 세팅을 해야겠다. 정말 이스라엘에 그냥 뭐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마치 젖을 물리는. 여러분, 아이가 젖을 안 물리면 죽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팀들을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사역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젖을 물리는 사역으로 탈바꿈 되게 됐고, 비즈니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세울 때도 10%는 순수익입니다. 10%는 알리야 하는데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젖을 물리는 그 일들을 하겠다 이렇게 세워졌고, 지금 200명이 넘는 가족들과 함께 비즈니스 가족들과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가 10명, 한 달에 10명 정도씩 알리야를 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요. 그러니까 코로나 아닐 때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저희 같은 회사가 더 커지면요, 한 달에 이제 100명씩 알리할 수 있는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에 1,000명도 알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제가 한국에서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럴 텐데요. 저희 회사보다 원유메 인터내셔널보다 많이 알리아를 시키고 있는 기업은 아직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또 선교사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젖을 물리고 또 축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참 놀라우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젖을 물리면요,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젖을 우리가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는 비유가 세 번이나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을 위하여 그 성을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젖을 마치 아이가 젖을 빨듯이 누구를 이야기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이방 교회들이 이 이스라엘의 젖을 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뭐라고요?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젖을 주는 그 자리에 먼저 서야 돼요. 그 나머지 말씀도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4절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황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내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흘러나오는 그 이스라엘과 그 성읍에서 흘러나오는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해도 좋다, 기뻐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축복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제가 매일매일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저희 CEO가, 화장품 CEO가 저희 한국에 갑자기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한 번도 한국에 방문하진 않으셨어요. 이분은 10개의 회사가 전 세계에 있고, 나이도 뭐 저보다 더 어린 36살, 아직도 결혼 안 했는데요. 이제 자기는 40살까지 20개 회사를 세우는 게 꿈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한국에 토요일 날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웰컴,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토요일 날 환영을 하고, 이제 주일 날 되니까 저희 직원 200명이 다, 저희는 100%다 이제 믿는 분들이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 가야 되니까, 이제 그분은 안 믿는 유대인이셨죠. 그러니까 당신은 뭐 경복궁을 가든지 뭐 서울을 투어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뭐 관광으로 온거 아니라 너희랑 함께 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웰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그날 누가 왔냐면은 탈북자 여성 두 분이 간증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간증을 시작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여러분 뭐 들으셔서 아시죠? 그 탈북자들의 여러 안타까운 그런 증언들이요. 한 분은 이제 저랑 저희 원유 패밀리 같이 공동 대표로 계시는 북한 사역의 지연아 작가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세 번을 북송을 당했어요. 북한 한국으로 넘어오다가 세 번을 북송당했고,
실제 이제 임신해 있는 애를 그냥 마취도 안 하고 꺼내서 애를 그 자리에서 칼로 죽였어요. 그거를 이제 눈으로 그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분의 여성도 중국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아이를 이제 한국에 오면서 두고 오게 되는 중국에 두고 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으면서 이 옆에 있는 그 유대인 저희 CEO가 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 자국이. 그래서 너왜 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홀로코스트를 겪지 않았지만 자기 DNA 안에 홀로코스트에 대한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마치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그 홀로코스트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아픔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아직도 간증 중이었는데 이분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리고 이두 여성을 끌어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 사진 제가 드렸는데 혹시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장면인데요. 그러더니 이제 봉투가 하나 들려있죠. 이분이 호주머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러가 그때 한 700달러 정도밖에 내가 현찰이 지금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달러를 그분들의 손에 들려줍니다. 내가 이거 뭐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다 하면서 이걸 딱 전달해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당신들 가족으로 너무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다음 사진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예. 저분이 저희 우리 화장품 CEO신데요. 그리고 이제 저 예배가 마치고 저 우리 이름이 야콥이신데 야콥 카샤니와 함께 저희 화장품 이제 지점들이 있는 전국을 이제 투어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그때만 해도 한 400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포항, 대전, 광주, 부산, 경기도 이런 다른 지역들, 강원도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이런 지점들을 방문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만남을 하는데 사람들이 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전 세계에서 만나봤던 비즈니스맨들하고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왜냐, 이분들은 약간 비즈니스보다는 다막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다막 깃발 흔들고 있고 막 기도가 막 뜨겁고 그래서 막 비즈니스보다는 막 너무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막 이런 분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한 400명 정도를 만났어요. 전국을 투어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왜냐면 뭐 어마어마한 이런 럭셔리 샵에서 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정말 이런 조그만 샵에서 이렇게 막 하면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알리아하는 이런 일들을 이분이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이제 거의 대전쯤에, 한 바퀴 돌고 대전쯤에 왔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서울에 가서 너희한테 선물을 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그래서 뭐 선물은 좋은 거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도착했는데, 선물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선물을 주겠다. 근데 이두 가지 선물 듣는데 저의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선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내가 너희 한국을 위해서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브랜드를 만드는 거 엄청난 투자 비용과 공장과 이 모든 것들이 가동돼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 비용도 받지 않고 한국을 위해서만 너희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 400명을 만나 보니까 같은 브랜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그분이 이름까지 잡아줬어요. K555라는 이름을 잡아줬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 55장 5절을 여기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이 제품의 이름이. 이사야 55장 5절이 왜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제가 어느 장소를 가나? 어느 도시를 가나? 이 얘기를 꼭 했거든요. 이사야 55장 5절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부를 것이고 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즈니스 목적이 이것이다. 제가 항상 어디 가든지 말하고 다녔거든요.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나라가 있을 건데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될 것이다.
바로 그리고 이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태까지 중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뭐 선교를 통해서 많이 하셨겠죠. 그러나 이제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비즈니스 영역을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분이 이름 자체를 정해준 거예요. K555로 내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주겠다. 예, 저 제품이 이제 그 출시가 됐어요. 6월 달에 출시가 됐고, 한국에서요. 이제 7월 달부터는 해외에서도 이제 수출이 진행이 돼요. K5555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정말 2년이 걸렸어요. 저게 이제 그 말을 하고 물건을 받고 저렇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제 다음 달 7월부터 이게 전 세계로 수출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두 번째 선물은 더큰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나온 10%를 우리가 원유의 패밀리 너희에게 한국에 있는 너희에게 10%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의 10%도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운영하는 그 10개 회사 중에 한 회사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로 큰 화장품 회사거든요. 너희 민족도 이렇게 어려운데, 북한의 가족들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너희가 이 비즈니스 하는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그 일에 비즈니스 목적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전 세계 어디 가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이 유대인이. 다 자기의 어떤 커리어와 부를 위해서 일을 하지, 한 나라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그걸 위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특별히 이제 저가 이제 모델이 된 거죠. 저는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본 적 없는 그런 목사인데 그런 비즈니스를 왜 하냐는 거야, 네가. 이 말씀을 봐라, 이사 5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중보로도 뭐 선교로도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이 비즈니스가 없으면 이게 더 커지거나 지속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지금 비즈니스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젖을 먹이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 있지 않냐. 너 구약을 아니까 잘 알지 않냐, 나보다 더. 그러니까 얘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 이제 다음 달 7월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놀랍죠, 여러분. 10%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을 지을 때 아마 참 놀라운 게이 한국의 사람들보다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 크게 쓰임 받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한 명의 유대인이 와서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막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간다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까 생각하니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십일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죠. 믿는 유대인이나 안 믿는 유대인이나 여러분 다 십일조는 확실해요. 구약을 믿기 때문에. 단지 교회에다 안할 뿐이죠. 어떤 자선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국률과 이런 사역의 10%를 반드시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근데 이들이 이 방향을 물꼬를 이방인들에게 열었다? 이거는 또 엄청난 일이에요. 말씀의 성취죠. 우리 너희가 이제 그 성읍에서 나오는 젖을 빨게 될 것이고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그곳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여러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할 때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 다시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때 이제는 선포였지만 그때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들은 말씀도 통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서 하시는 그 일들, 또 열방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 통해서 지금 왕이 오실 그 대로를 준비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 개인을 또 왕의 대로를 또 우리 김정한 목사님을 하나님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일을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나의 이제 손과 발이 될 것이냐? 누가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냐? 누가 이스라엘의 젖을 물릴 자가 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의 젖을 빨 것이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실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뻐하라 그랬죠? 기뻐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의 그런 비즈니스의 영역, 중보의 영역, 말씀의 영역, 선교의 영역들을 하나님 새롭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이 새로운 시즌에는 더 크고 아름다운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미 하늘은 다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미 준비 다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질문하시죠. 그럼 너희는 준비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것들을 받을 넓은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치 그 그릇을 준비하듯이 손을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좀 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